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7일 오후 2시 반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럴 때 단결 해도 모자랄 텐데, 분열하고 있는데, 그 분열도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분열입니다. 심각한 분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폭로가 계속 잇따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의료대란은 지금 끝도 없이 악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폭풍 속으로 대한민국 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선장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게 대세 영향을 주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보수층은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라 함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정권을 지켜내고, 그리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념 무장이 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와해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나 보수층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사이는 왜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느냐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을 포기하고 한동훈을 키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도 윤석열도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보수의 구명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의 보수는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윤석열 지지보다는 윤석열 반대가 더 많고, 그리고 중도는 진보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국이 바로 수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이 20%, 부정이 70%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이 높으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경제 민생 잘못한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의료 대란 문제가 부정평가의 1위였는데, 그것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전 지역에서, 전 연령층에서, 전 직종에서, 그리고 전 이념층,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다 부정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국정운영 긍정이 40%밖에 안 되고 부정이 51%나 됩니다. 보수층이 등을 돌렸는데, 핵심인 경상도에서 특히 부정평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윤석열 부정평가가 60%, 긍정은 27%밖에 안 됩니다. 40대와 진보층에서는 긍정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4월 총선 후 7개월째 긍정률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22년 후반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소동 때 4개월간 20% 중후반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30%로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 4%, 무당층 27%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윤석열에게는 실망했지만은 국민의힘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버리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그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면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여론을 업은 또는 언론의 우호적인 보도를 업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느냐?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들어서서 통과시킬 것이냐? 또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 동의할 것이냐? 이 두 개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그게 통과되어 버리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은 대통령 친인측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보면은 이권과 관계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독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잡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죠. 줄타기.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고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뭐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당한다든지 식물화가 되었을 때 그걸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잘했다 해서 한동훈이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우뚝 설 것이냐 아니면 해도 너무했다 배신이다 하는 이런 반박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재기가 어렵다는 게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의료 대란 해결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료 대란은 이게 전쟁과 유사합니다. 한국전 이후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건강과 생명에 불안을 느낀 적이 없고 이미 의료 대란 때문에 지난 2월 3일 초과 사망자가 1,700명이 났다는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에 대한 배신입니다. 헌법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죠. 특히 보수 중에 보수인 의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지난 총선에 참패를 하고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것은 보수로서 참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길을 들었으면 빨리 벗어나죠. 벗어나야죠. 벗어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을 끌고 벼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이 의료 대란을 부른 2,000명 의대 정원 늘리기를 중단하도록 만든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쟁취하는 게 됩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가다가는 퇴임 이후에 김일성 이후에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떼죽음으로 몰고 간 대통령이라고 묘비명에 기록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인 계산에 차질이 없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